I could die right now, yeah. I can never lie, yeah. You bring me to sky, let me be yours till I die. When you say goodbye, yeah, bury me on your heart, yeah. Don't you say that word, cause you keep it till I die. Throw me back to the real love. I wanna get lost here forever. Throw me back to the real love. I wanna get lost here forever. 우리 마치처럼 처럼 놀아 바람에 이끌리듯 이 성의 끈을 놓아 일단 감정 따위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애써 모른 척 해봐도 전부 티가 나나 봐 yeah. 애라 모르겠잖아 이대로가 좋아 나도 날 잘 몰라 난 몰라 거짓이 아닌가 봐 진짜 너가 좋아 I'm happy to die right now. Things in my mind go away. Say what would you say, but don't you think when I'm low, cause you make me not alone. 우리들은 그저 이렇게 서로 외계 빛은 담은 I could die right now. I could die right now, yeah. I could never lie, yeah. You bring me to sky, let me be yours till I die. When you say goodbye, yeah. Burn me on your heart, yeah. Don't you say that word, cause you keep it till I die. Throw me back to the real love. I wanna get lost here forever. Throw me back to the real love. I wanna get lost here forever. 버릇처럼 거짓말했어 여태껏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 이젠 더 숨길 필요 없어 난 너로 인해 숨겨진 나의 모습을 봤어 Baby I'm falling 너에게 없이 떨어지는 중이야 딱히 거절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로 잡히 너의 곁에 눈 감아도 I'm just happy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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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oh things in my mind go away say what would you say but don't you think when I'm low cause you make me not alone 우리들은 그저 이렇게 서로 외계 빛은 담은 I could die right now I could die right now yeah I could never lie yeah you bring me to Let me be yours till I die. When you say goodbye, yeah, burn me on your heart, yeah. Don't you say that word, cause you keep it till I die. Throw me back to the real love. I wanna get lost here forever. Throw me back to the real love. I wanna get lost here forever. Idol 체크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본섹스 IM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각 멤버들한테는 2주에 한 번씩 개인만 하는 라디오 하는 날이 있는데요. 오늘 그날입니다. 뭐 원래도 항상 그러긴 했는데 오늘은 저만의 분위기로 소소하고 사소한 얘기들 마음껏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야 아이돌 체크인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나요? 춥지는 않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진짜 봄이 조금씩 올 것 같은 날씨? 하늘이 막 그렇게 화창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날씨 자체가 또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두꺼운 패딩보다는 경량 패딩 정도 입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인 만큼 오늘 하루 마무리도 저와 함께 이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저 지윤님께서 오빠는 봄을 오빠만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올 듯 말 듯한 계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봄이 오나 하다가 꽃샘추위가 확 몰려오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꽃이 피어있고 어느 봄날에는 갑자기 눈이 오고 올해도 그렇게 스펙타클한 봄이 올지
벌써 기대가 되는 하루였어요. 밀당은 조금만 하고 빨리 훅 맞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언어로 봄? 나만의 언어로 봄. 올듯말 듯한 계절. 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봄 하면 황사 생각나고 개학 생각나고 개강 생각나고 막그 새로운 해 시작 같은 느낌? 네. 뭐이 정도? 저의 언어로 시작을 했으니까 몇 가지 더 해보자고 하시는데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하트 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 볼까요? 다정. 다정을 나만의 언어? 음흠. 다정을 나만의 언어란? 다정이라는 건, 언어로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정하게. 는 이게 그 사람이에요. 뭔가 대상이야. 그럼 그분의 뒤통수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 그게 다정인 것 같습니다. 그쵸? 다정하면 임창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했고 인사는. 내 인사를 나만의 언어? 인사를 나만의 언어로 인사? 안녕하세요? 이건 네 간단한 것 같은데 음악을 나만의 언어 표현한다면. 음악이 저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음악 할 때가 제일 솔직한 언어인 것 같아요. 네. 개인 음악 할 때. 그리고 초콜릿을 나만의 언어로 한다면 몸베베로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나만의 언어로 한다면, 또 다른 사회? 네. 그리고, 대화를 나만의 언어로 한다면, 10시부터 11시 조금 넘어서까지는 심야의 돌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만의 언어들을 나름 정리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 님입니다. 저는 요즘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냥 특정 대상 없이도 사랑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딱히 요즘 컨디션이 다운된 상태도 아닌데, 왜 사랑해라는 말을 그리 듣고 싶고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호스트님께는 요즘에 어떤 단어가 호스트님께 특별하게 느껴지나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 이제 라디오를 저희가 지금 132회니까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가 오면 심야 아이돌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문구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분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보면서도 나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꿈별의 수진공주님입니다. 안녕? 마치 금요일 같은 해피 화요일입니다. 저 엄마 아빠랑 같이 딸기 따기 체험하고 왔거든요. 빨갛게 익은 딸기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사진과 함께 보내요. 유치원 때 고구마 캐러 갔을 때, 할머니 댁에 배 따러 갔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수확의 기쁨이랄까요? 엄마 아빠랑 딸기 따면서 토끼랑 간식들 간식 주면서 토끼랑 오리들 간식 주면서 유치하지만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가들도 옆에서 같이 체험하는데 걔네보다 제가 제일 신났더라고요. 겐슬에 들뜨는 마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문자 몇줄 적어봅니다. 저처럼 예쁘죠, 딸기가? 요즘 창균이가 작업 때문인지 조금 지쳐 보였는데 오늘 심야에 돌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늘 애정하고 늘 응원하고 일상의 순간순간 창균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많이 좋아합니다. 안전자리 걷네요. 잘안 익은 딸기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냐고요? 저도 딸기 좋아해요. 딸기 좋아해요. 나도 어렸을 때 딸기 따는 체험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요 며칠 작업했던 거는 이거는 사실 뭐제 의지가 너무 강했었던 거라.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요? 뭔가 뜬구름 잡기 같은 거거든요. 작업이라는 게 무형의 것을 상상하면서 그거를 그리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때 뭔가 이그 뜬구름 속에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거기서 이게 딱 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엄청난 희열감이 오는데 요 며칠간은 계속 잡힐 것 같은데 미꾸라지 같이 계속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얼추 나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오히려 막 작업실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노래 틀어놓고 흥얼거렸는데 얼추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나 힘내라고 우리의 다정을 옆에 캐비닛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뭐야? 저한테 선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카라멜! 카라멜!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럴까요?
아, 카라멜 선물 받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죠. 저는 노래 듣는 동안 귀로 음미하고 또 카라멜 좀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체이스의 애틀랜틱의 노럼, 엘리오의 Hurts to Hate Somebody 듣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샵 7117번 문자는 한 통에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노래 듣고 Exhale and breathe in. I'm tired and anxious. Can't hide and forget about all these feelings. I need love and healing. She said I need Jesus. Oh Lord, it's a shame. I'm stuck in my ways. I relapse and repeat it. Should've kept you a secret. I'm so sorry. I realize I'll never be the man you want me to be. And if you want to, you can leave. Just leave the drugs, you and me, babe. IM의 심야 아이돌. 맛있다. 맛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카라멜은 항상 그 잇몸에 껴야 돼. 빈틈을 그 침투해야 되거든 카라멜을. 제가 먹은 것은요 코코아 맛입니다. 왜냐면 코코아만 두 개가 있었어. 그래서 다른 거를 먹으면 내가 그 맛을 두 번을 못 느끼니까 코코아만 일단 두 개니까 이것부터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딱 하나로 한 번씩 다 맛볼 수 있게 놔뒀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뭐야 코코? 아니 그 이거 뭐라 카라멜 나눔했는데 또 이렇게 받네요. 주고받고. 자, 오늘은 저 혼자 있고요. 10시, 심야 시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오붓하게
모여서 편안하게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요.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우울했던 거, 힘든 거, 신났던 거 다 보내주세요. 봄봄님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생각은 하지만 연락은 자주 못하는 그런 친구요. 생각해보니까 1년 만에 만난 것 같네요. 사회 나와서 만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그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랑은 전전 직장에서 우연하게 친해져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없어서 참 좋아요. 둘이 맛있는 저녁도 먹고 간만에 보는 거라 한 잔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아져 주절주절 사연 보내봅니다. 창균 호스트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요? 오늘 뭐 개인 용무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운동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맛있는 밥을 시켜 먹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노래 틀어놓고 작업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리플리를 마저 다 보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고민 좀 하고 씻고 로션 바르고 바디로션 바르고 바디 스프레이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네. 고3 베베는 힘들어님. 저는 요즘 고3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개학 전만 해도 맨날 10시만 되면 집에서 심돌 봐야지 룰루랄라 하던 제가 지금은 야자 끝나면 심돌 보면서 집에 가고 있어요. 공부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조금 힘들기도 하네요. 야자 시간의 유일한 낙은 역시나 오빠 목소리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꼭 보러 갈 테니까 나중에 심리학과 배배라고 하면 기억해 주세요. 멋진 어른 돼서 꼭 만나요. 멋있다. 심리학과 배배. 이 몸베베한테는 꾀를 부리면 안 되겠구나. 뭔가 심리학과니까 내 심리를 다 깨뜰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닌가 또? 아무튼 나중에 꼭 실제로 봤으면 좋겠네요. IM종님? 얼마 전 퇴근하는데 집 골목길에 매화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활짝 핀 꽃들을 보는데 왜 뭔가 울컥하던지요. 창균호스님도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찰칵 했어요. 창균님도 혹시 매화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전날의 퇴근길에 뭔가 진한 여운이 남았어요. 오늘도 퇴근길 저 담벼락을 지나칠 땐 행복함으로 가득할 것 같아요. 호스트님도 행복함을 가득 안겨주는 것들을 꼭 만나기를. 오늘 하루 행복하셨죠? 그럼요. 제 하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있어. 있어, 있어. 나도 언제야? 3주? 한 달? 한 달 전에 그냥 혼자서 드라이빙 하다가 인적 드문 골목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개인 전시회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막 큰 전시회 공간은 아니었는데 그 밤에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불빛 정도만 해놓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뭐죠? 그래서 이 주변
것들이 요즘 들어 조금 보인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 사소한 것들이 조금 크게 다가오는 뭐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창균 호스트님이 요즘 사소함에 감사를 느끼는 시기라고 말했었죠. 어이구,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다들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혹시 다른 이들에게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만 내지는 않았나 돌아보기도 했고, 오늘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따뜻한 햇볕이 좋았다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해봤어요. 일상 속에서 감성과 특별함을 찾는 창견호스트의 예쁜 마음을 담고 싶다고 느꼈답니다. 그 감성을 좋아해요. 항상 고맙고요. 아, 좋아요. 이게 제가 뭐 제 개인 하는 날이 오면 오디오가 많이 비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 것도 맞긴 한데, 제가 이 빈 공간에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뭐랄까 씹고 있어요, 생각 같은 거를. 그래서 네, 뭐 그렇다 합니다. 채채채둘리, 오늘 팀원들이랑 놀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문자 보내요. 저희 팀은 일하다 힘들면 로또를 사서 만약 누구 하나 되면 N분의 1 하자고 약속하는데요. 다들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니까 이게 저희끼리 하는 기분 전환 방법이기랍니다. 혹시 호스트님도 텐션이 떨어지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는 행동이 있나요? 궁금해요. 텐션이 떨어지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텐션이 떨어지거나. 딱히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항상 좋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텐션이 있더라도 뭐 바뀌면 좋겠지만 굳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면서 노력하는 것도 조금 짠한 것 같아.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편? 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님. 제가 원래 포기를 좀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저한테 착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저도 가끔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딱히 욕심이 없는지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로 딱 직장생활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저에게도 드디어 오기라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스라떼 한 잔씩 쭉쭉 빨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어차피 일하고 어차피 뭔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힘 꽉 주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딱히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결심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런 오기, 이런 팩이 좋습니다. 끝까지 살아 남겠다고 생각하면 한번 끝까지 살아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제비꽃님. 제비꽃이 어떻게 생겼지?
제비꽃. 이쁘네요. 이것도 보라색이네. 일부러 이랬구나. 아닌가? 오늘 설레는 날씨에 들뜬 기분으로 좋아하는 작가님의 엽서집을 읽다가 호스트님이 딱 떠오른 구절이 있어서 보내요. 꽃에 대한 글인데 꽃 선물은 저에게도 최대한 애정 표현이거든요. 날씨 때문인지 이유 없이 꽃을 선물하고 싶은 오늘 밤, 비록 꽃은 아니지만 대책 없는 낭만과 무모한 사랑을 담아 이 구절을 선물합니다.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봄이 되었으면 해요. 장균 호스트님이 만들어준 밤들처럼 말이에요. 뭐라고 써져있냐면, 요즘은 꽃집 앞에 물끄러미 서 있게 돼. 꽃 화분을 사서 가려는데 꽃집 사장님한테 언제까지 볼수 있냐 물으니까 생화산단 기분으로 사래. 며칠 못 핀다고. 왜 좋은 날꽃 선물을 할까? 며칠 보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 왜 꽃을 선물할까? 뭐야? 이쁘네요. 제비꽃이네. 흩날리네요. 어차피 시들 거, 어차피 말라 비틀어질 거, 어차피 버릴 거. 그러다 알게 되는 거지. 꽃을 받을 당신이 지을 미소를 상상하는 거. 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있던 시간을 떠올리는 거. 끝내 뭉클하게 만드는 거. 대책 없는 낭만과 무모한 사랑 같은 거. 아, 되게 좋다, 이거.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어차피 못갈 거. 어차피 말라 비틀어질 거. 어차피 시들 거, 그래요. 어차피 버릴 거. 왜 선물하냐 싶죠? 근데, 이쁘지 않아? 줄때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또 하나 듣고 올까 싶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문자 번호 샵 7117번,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아하, 노래 듣고 올 텐데요. 키샤콜의 Love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IM의 심야 아이돌. 아, 맛있다. 방금 먹은 맛은 딸기 스트로베리였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키샤콜의 Love.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다시 들어도 너무 좋다. 죄송해요. 이게 카라멜이 저랑 함께 하고 싶네요. 예. 실시간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마 사랑해님, 창균 오빠 저 오늘 동네 도시 텃밭 분양 당첨 문자를 받았어요. 삼평 남짓 때는 제 땅이 생겼답니다. 1년 동안만 잠시 빌리는 거지만 벌써 같이 가드닝할 친구들도 찾았어요. 그래서 뭘 심을지 이제 정해보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꽃도 좋고 상추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오빠가 추천해 주는 식물은 제가 꼭 잘 키워내서 후기까지 남길게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파인애플 심어주세요. 파인애플 먹고 그 위에 이렇게 싹 자르면 그대로 심으면 또 파인애플이 난대요. 그러면 그것도 먹고 그것도 또 잘라서 머리만 다시 심어. 그러면 이게 창조경제. 네. 수능 만점 받을 창균이 동생님. 학원 끝나고 지금 집 가는 중이에요. 저는 집 가는 길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람들 없는 거리에 혼자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빠 목소리랑 함께 하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게 되게 근사해져요. 좋다. 막 근데 너무 막 사람 없는 거리 걸고 막 괜히 조금 무섭거나 그러면 그거 소리 나니까 통화하는 척 해도 되겠다. 아니면 영상 통화하는 척 해도 되겠다. 이렇게. 창균님. 아이, 창균아, 나 집 가고 있어. 이렇게. 좋네요. 7426님이, 창균아, 보고 싶어서 스터디 끝나고 집으로 달려가는 중이야. 곧 만나. 하하, 네. 난 네가 좋은데, 넌 나 어때? 오빠, 요즘 전 매일 밤 SNS에 제가 찍은 풍경 사진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올리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친구가 답장으로 언제나 내 밤엔 네가 찾아와라고 보내줬어요. 예상치 못한 감동의 기분이 몽글해졌고 그 친구 덕에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밤 속에 함께해 주는 오빠도 몸베베 분들도 늘 고맙고 사랑해요. 우와, 이쁜데? 어디지? 너무 이쁘다. I wish I be in your light or right? What's that? I wish I be in your night. 그럼요. 네. 몬어른님입니다. 오늘 회사 승진 결과가 나왔는데 홀라당 미끄러졌어요. 기대 안 해! 했는데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저는 종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소원 빌일 있으면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믿음이 부족했나? 남이랑 비교하고 불행해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인 거 아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약간 힘들 때 현실 도피하는 기분으로 문애기들 영상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심도를 해줘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위로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늘. 그렇죠. 기대 안 해도 뭔가 내심 기대라는 게 있으니까. 막상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안 좋아. 나중에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기대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미끄러지지 않고 우직하게 아마 잡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람입니다. 내일 대선이고 쉬는 날이라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집에 와서 주말 같은 기분을 만끽 중이네요. 택배도 뜯고 맛있는 밥도 먹고요. 얼마 전까지는 일에 자신이 없었는데 요즘 날이 풀리면서 소확행을 느끼려고 노력하니 기분도 풀리는 느낌입니다. 호스트님에게도 봄바람과 함께 좋은 일들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 요새 조금 좋은 일들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기운이 좋아. 뭔가 좋아. 말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좋아요. 네. 궁금하죠. 네. 사랑화이님. 창균아, 근데 너 심야아이돌하고 몸베베와 시청자들 앞에서 말이 꽤 많아진 것 같아. 그리고 말이 느리다는 생각도 안 들어. 내가 적응한 것도 있겠지만 노력하는 게 보인달까? 그냥 사랑한다고. 저한테 그냥 적응하신 게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꽤 많아진 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얘기를 온전히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 얘기만 할수 있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그게 사소한 거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 많아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야간 작업실 합주실에 정엽 선배님이 출연이라서 미리 와서 밖에서 심야에도 보시다가 나 이거 얘기한 저 친구 간지가 있네 라며 흐뭇하게 보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왜 띄우는 거야? 그냥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사연 좀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우리 스티비 원더의 Lately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with no vivid reason here to find. Yet the thought of losing you's been hanging round my mind. Far more frequently you're wearing perfume. With you say no special place to go. But when I ask, will you be coming back soon? You don't know, never know. While I'm a man of many wishes,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Been staring in the mirror, very slowly picking me apart, trying to tell myself I had no reason with your heart. Just the other night while you were sleeping, vaguely heard you whisper someone's name. But when I ask you of the thoughts you're keeping, you just say nothing's changed.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I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IM의 심야 아이돌. 노래 좋다. 이것도 오랜만에 듣는데 좋다. 아, 창균이네. 도비. 창균아, 나는 하체 퇴식은 하고 이제 집 가려고. 아, 차에 타는데 다리가 갓 태어난 망아지. 야, 문정 큰일 났다. 아니, 뭔지 알아요. 그 우식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이제 어른님. 저 오늘 민증 받았어요. 진짜 1년만 있으면 나도 20살. 진짜 어른이구나 싶어서 설레기도 하고 의외로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발급 신청하러 가서 지문 찍을 때 복사기 축소해놓은 것 같은 기계에 손가락 하나씩 올려서 찍는데 내가 종이가 된 것 같은 기분. 종이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엄청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찍으면서 진짜 어른된 기분이었는데
오늘 민증 받으면서 또 한 번 진짜로 어른 기분 느껴가지고 신기해서 보네요. 아 이거 알죠. 근데 종이가 이런 기분일까까지는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저도 뭐랄까 구청 아니면 동사 주민센터인가요? 주민센터 가서 무슨 업무 볼 때 와우 그 모르는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 왜 뭐 좀 엄청 툭닥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해내면 캔슬에 뿌듯한 느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문매배들이 혼인신고 하러 간다 그래 구청 줄 쓴다 쓴다 하잖아요 막. 그래서 나도 저번에 업무 보고 괜히 나도 한 바퀴 돌고 왔어. 그 하는 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일까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별 해는 밤님 이름 예쁜데요. 저는 유치원 교사 몸베베입니다. 오늘 산책길에 활짝 핀 매화꽃을 보며 따뜻한 봄이 우리 슬아반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부지런히 오고 있나봐 벌써 꽃이 피었네 하며 작은 매화꽃이 너희처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얘기 나누는데 저 유치원에 스윗보이로 소문난 친구 알? 아닌데? 선생님이 더 귀여운데? 우악! 7살 친구한테 심쿵했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 아이들 덕분에 봄바람처럼 따뜻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아, 애기들 말이 진짜 너무 좋죠. 나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 저번에 내가 혼자서 할 때 뭐라 했죠? 언니 사람들은 왜 하늘을 봐? 마음이 어두워서일까? 맞죠? 언니 사람들은 꿈을 왜 꿔? 뭐라 했지? 아무튼 뭐 좋은 거였어요. 아무튼 난 이게 진짜 너무 좋았어. 그 애기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 그렇죠. 그 아무튼 그래서 그 언니 꿈은 스님. 스님 되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야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님. 저 회사에서 오미크론 백신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수십 번 고민하고 계속되는 걱정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밤 10시에 듣는 심야이돌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탈출구예요. 힘내라고 해주는 한마디. 호스님의 잔잔한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용하지만 더 큰 울림이 오는 것 같아요. 늘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 좀만 올려주실래요? 그쵸, 아 이게 저 개발, 막 백신 제조 뭐 이런 것들 와 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제 가까운 분이 그런 걸 하고 계시니까 물론 백신 개발까지는 아니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실패가 당연시 되다가 그러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뭔가 좀 안도가 되는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서 그런 성취감 때문에 하고 계실까 싶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슨 기분인지 대충이나마 조금 얼핏이나마 알 것 같아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하님 안녕하세요 호스트님. 저 오늘 6년 동안 짝사랑했던 사람한테 고백하고 왔어요. 그냥 뭔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치르고 왔는데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짝사랑 상대는 그저 덤덤하게 반응하고 말해줘서 고맙다는 친구로 지내자는 뉘앙스로 보내네요. 마음이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참 신기해요.
6년 동안 짝사랑.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좋으면서 힘들었을까. 그 힘듦이 또 알죠. 그 좋아서 힘든 마음. 그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좀 많이 속이 타는 힘듦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입 밖으로 이제 그거를 꺼내시고 그분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그분한테 준 거잖아. 좀 한결 가벼워졌죠. 그쵸? 6년 동안 짝사랑. 이야, 진하다. 좋네, 재밌다. 엄마 보고 싶베베님, 저는 어제 첫 자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빨리 본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쓸쓸히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니 동생 친구가 양성이 나왔다고 그냥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슬퍼서 엄마 미워 하고 끊었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많이. 동생아 제발 건강해라. 나 집 좀 가자.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지겠죠. 네. 괜찮아지겠죠. 네. 괜찮아질 날들이 오겠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옛날의 일상을 되찾지 않을까요? 지금 일상, 새로운 일상 좋지 않아요. 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하루빨리. 민둥이 7살님.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격리 중에 맨날 유튜브로 심들 짧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잘 챙겨보는데 짜릿하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 멍멍이가 오빠 목소리 듣고 기절하고 자요. 아무튼 사랑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거를 좀 들었어요. 이제 SNS에서 저희가 좀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막 지인의 그 그냥 아예 생판 남인 그 지인들의 그 다른 지인들이 막 저희 거 영상 보고 있고 제 영상 보고 있고. 하하호호호호. 좋습니다. 창균이는 내님. 창균이는 내까지 보냈어. 이분은 똑똑해. 안녕하세요. 별거 없던 10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하는 라디오를 듣는 게 학창시절 이후 처음이에요. 빈 오디오 속 새근새근 생각하는 숨소리도 좋고, 형과 혹은 손님들과 대화하는 소리도 좋아요. 심도랄 때, 하루가 끝나는 시간일 때도 있고, 아직 일하는 중일 때도 있지만 그 한편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밤 공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밤이 되셔서 사랑해요. 그렇죠. 어쩌면 내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심야 아이돌을 하면서 좀 더 좀 감각적인 것들이 살아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난 든 생각인데, 진짜 뜬금없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내가 나중에 내가 최근에 그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다시 예술 활동 좀 제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나는 그걸로 내 앨범 커버를 해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렸거든요. 진짜 뜬금없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기베온의 Fortnite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been done long before it all begun. Still can't give it up. Lead me on, but leave before the morning comes. Even though it's what we want, can't keep this up for long. But I just don't wanna leave you. Might just throw away the reasons why we both can't lay here. And secret, both gotta keep it. Honest, that's just a game we know.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살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에 의미를 묻게 되는 순간이 생긴다. 이건 왜 하고 있는 거지? 뭔가를 시작했을 땐 분명 나중에 이걸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 번씩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된다.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한 일인가? 아니다. 칭찬받자고 한 일인가? 아니다. 재밌어서 한 일인가? 아, 그런가? 세상에 수많은 의미들, 시작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리고 끝맺음의 의미까지,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찾아내야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은 의미 없는 순간들이다. 그런데 말이야, 바로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나는 의미가 없어도 좋으니 당신과 마냥 좋은 음악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웃고 싶고 아무것도 따질 필요 없는 그랬구나로 끝나는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며 턱을 조금 긁게 되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모든 게 희미해 보이는 밤이야. 우린 어둠 속에 숨어 길을 나섰지. 산등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 오르면 오를수록 한계는 깊어져. 가슴 속에 머무는 불냄과 어둠 속에 우릴 이끄는 하나의 달. 모든 게 완벽해 다 준비돼 있어 도망가기에 좋은 그런 날이지. 어디로 저 너머로 누구와 우리 둘이 안개 속을 지나서 마을에서 멀어져 누구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처음 같은 곳으로 도망가기 좋은 날.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좋았는지 얘기해 줄까. 내 눈은 그댈 찾기 위해 빛나고 내 손은 그댈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 어디로 저 너머로 누구와 우리 둘이 안개 속을 지나서 마을에서 멀어져 누구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처음 같은 곳으로 도망가자 나와 함께. 우린 어둠 속에 숨어 길을 나섰지. 산등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 오르면 오를수록 안개는 깊어져 처음 같은 곳으로 떠나가자 처음 같은 곳으로 나와 함께 처음 같은 곳으로 도망가기 좋은 날. 아이엠의 심야 아이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짙은의 안개였습니다. 오늘 글귀 진짜 좋다. 아 그랬구나 로 끝나는 대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항상. 네, 이 시간들이. 아, 그랬구나. 우리 심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는 사연 읽으면 나도 아,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싶고 또 내가 하는 얘기들 들으면 그랬겠구나 싶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좋았다. 나 끝곡 그거 틀어주면 안 돼요? 나 아까 얘기해줬던 거. 이제 심야아이돌 체크아웃할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또 보고 싶다면
바로 재방송이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 그대로 틀어두시면 되고요.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이 됩니다. 아, 뮤직의 바이브에서는 모든 회차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내일은 기현이 형과 함께하고요. 템페스트가 체크인 할 예정입니다.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좋았다. 좋았다. 자, 오늘 끝곡은 Wave to Us의 Seasons입니다. 제가 이 노래 틀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노래 들으면 막 어디에 있어도 내 눈앞에 노을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런 기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네요. 노래 듣고 우리 내일 봐요. 안녕. Days and bring all the chances.
your love. Look is to trivial for you now. Oh, my life is falling apart. Maybe no one will notice if I disappear. But I'm afraid.